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통해 게임계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 G랭크. 안녕하세요, 승문남 이현수입니다. 최근 차이나 조이부터 게임스컴까지 대형 게임쇼가 연달아 개최가 됐는데요. 국내에서도 대구 글로벌 게임문화축제 E펀 2015가 9월 11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석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에는 얼마나 순위 판도가 바뀌었을지 8월 둘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부터 시작합니다. 8월 둘째 주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이 새롭게 순위권으로 들어왔고 리니지2가 무려 4계단이나 하락하는 등 이번 주에도 변화가 컸는데요. 20위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이 차지했습니다. 최근에 넥슨이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죠.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의 좀비팀 선멸 모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모드를 해보면서 좀 재밌었던 이유가 레이드 같은 느낌도 조금이 났거든요. 그냥 인간 대 인간일 때 상태보다 좀비 쪽이 내구력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뭔가 아 나는 왜 한방 맞고 죽지 뭐 이랬던 그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부분이 있고 이 공포 영화의 룰을 따라서 노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많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 있어 한꺼번에 다 죽는 경우가 있으니까 혼자서 이렇게 고립된 지역에 숨어 있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즐기는 방식을 나름대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가 e스포츠 리그로 되면은 패턴이 꼭 항상 정해지잖아요. 좀비 무대로 들어가면서 그냥 다양한 볼거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게 좀비 어떤 타입의 것이 약간 좀 게임성으로 발전시킨 이볼브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하나는 크리처를 조작하고 하는 사람, 나머지는 팀을 해가지고 크리처랑 상대를 해요. 이것도 되게 레이드 그런 타이틀이라서 팀이 이제 롤을 나눠갖고 막 공격하게 되는. 어쨌든 간에 이벤트 매치가 정규 종목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e스포츠의 다양화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신선한 시도가 e스포츠를 풍부하게 하는 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게임 순위 13위는 사이퍼즈가 차지했습니다. 사이퍼즈가 그래픽을 개선하는 HD 프로젝트의 티저 페이지를 오픈하고 20일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는데요. 전화가 좀 많이 큰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손이 많이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픽 리뉴얼 하는 게 그냥 기존 유저들의 만족도만 높이는 게 아니고 이게 PC방 노출 효과를 상당히 좋게 만들어요. PC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오, 저 게임 뭐지? 사이퍼즈가 저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안 하던 유저들도 다시 한번 접속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를 또 한번 누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한두 달 정도의 작업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만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건 기존 유저들 만족 플러스 새로운 유저들을 끌어모으겠다라는 의지가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온라인 게임 순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디아블로 3, 메이플 스토리, 리니지, 던전 앤 파이터의 순위가 한 단계씩 상승했습니다. 10위는 디아블로 3가 차지했는데요. 말티엘의 사망으로 끝을 맺었던 디아블로 3의 뒤를 이을 미공개 프로젝트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블리자드가 아트 디렉터 채용 공고 과정에서 디아블로 관련 프로젝트를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이게 뭐 확장팩인지 아니면 뭐 차기작인지는 정말 디아블로의 확장팩일 수도 있고 디아블로 4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시기적인 걸로 봐서 아직까지 4편이 나올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디아블로 3의 새 확장팩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블리자드가 출시할 출시 계획표에도 디아블로의 확장팩이 또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아블로 3의 두 번째 확장팩이 아니겠는가라고 예측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떻게 생각하면 블리자드라는 회사는 정말 축복받은 회사인 것 같아요. 직원 한 명 뽑는 건데 이걸 가지고 무한한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잖아요. 계속해서 9위는 리니지가 차지했는데요. 글루디오 서버의 데스나이트가 리니지 최초로 89레벨을 달성해 유저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예, 리니지에서 레벨 그 최초 89레벨이 크겠네요. 의미가 엄청나게 크겠죠. 이거 정말 이분만 노리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죠. 리니지는 레벨업을 마구 하라고 만든 게임은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레벨을 올릴 데 필요한 경험치가 그 이전 레벨 모두를 올리는 데 필요한 경험치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올리라고 만든 게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올리시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89레벨에서 90레벨을 달성하는 것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게 표현하자면 여러 경험치 상승 아이템을 사용한 상태로 라스타밤 던전에서 8000시간 동안 사냥을 해야 하고 글루디오 던전에서는 10,700시간, 상하탑에서는 32,000시간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계정비만 지불하고 하루에 5시간 내외로 접속하는 유저들의 패턴으로는 무려 35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명예욕이죠. 만약에 우리 서버에서 최고 레벨이 탄생을 했다 그럼 서버의 영광이고 우리 혈맹에서 탄생을 했다 그럼 혈맹의 영광인 거예요. 아마도 올해 안에 탄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90레벨. 기대를 한번 해보세요. 8월 둘째 주 대망의 온라인 게임 순위 1위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차지했습니다. 8월 둘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갓 오브 하이스쿨과 피파 온라인 3 모바일의 순위가 바뀌었고 세븐나이츠와 모드의 마블이 한 단계씩 상승하면서 클래시 오브 클랜이 4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순위 6위는 애니팡2가 차지했습니다. 애니팡2를 서비스하고 있는 썬데이토즈가 기존 게임의 매출 감소로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반토막이 났는데요. 지금 신작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아니 다른 장르적으로는 시도를 거의 안 했나요? 썬데이토즈 그러면 퍼즐 게임에 있어서 퍼즐류 게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회사이기 때문에 퍼즐 및 보드게임류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게 그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썬데이토즈가 완전 참신한 새로운 게임을 만드니까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썬데이토즈가 뭐 여러 가지 오명을 안고 있고 하지만 확실히 성장을 하는 회사고 그리고 또 업계를 리드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개발사임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명예 회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그런 영역을 좀 개척하는 그 움직임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바일 게임 순위 2위는 모드의 마블이 차지했습니다. 라인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모드의 마블이 양대 마켓에서 2위를 기록 중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요즘에 뭐 처음에 예전에 FPS도 그렇고 네. 많이 시장이 괜찮은가? 일단 인구 규모가 2억 5,300만 명이래요. 국내에 비해서 일단 인구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게임에 돈을 쓰는 거를 그렇게 꺼려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부분유료 게임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물론 개발보다 주로 지금은 소비 시장이 되어 있지만 소비 시장이 어느 순간에는 개발 시장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저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다 보면 불과 한 10년 안에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게임 개발 이력이 엄청나게 향상이 돼서 굉장한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망의 8월 둘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는 레이븐이 차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순위 분석이 끝났는데요. 다음 주에도 순위 판도가 크게 요동치길 바라면서 순분남의 G랭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플러스 2부 G랭크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순위 변동이 많았는데요. 특히 클래시 오브 클랜이 4위까지 떨어졌죠.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역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뭐 중국 시장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넷마블 파워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넷마블의 지속적인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클래시 오브 클랜은 글로벌 시장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의 글로벌 시장에 맞추다 보니까 국내 시장의 흐름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또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순위권에 들어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무려 20년 가까이 명성을 지켜오고 있는 리니지는 이번에 또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예, 정말 유저들의 엄청난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이죠. 네. 앞서 뭐 소개해드린 대로 뭐 89레벨을 최초로 달성한 유저도 나왔는데 또 플러스 5 강화를 한 진명왕의 집행검을 만든 유저가 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명왕의 집행검 같은 경우는 리니지 1 각 서버에서도 진짜 몇 명 안 가지고 있는 정말 대단한 무기인지 대단한 무기는 네. 맞는데요. 기본 공격력만으로도 플러스 9 강화 무기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대단하죠. 뭐 군주나 기사, 용기사 클래스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접 무기인데요. 야, 이 90레벨이 또 언제 나올지 또 어떤 무기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저들의 충성도가 유난히 높은 리니지. 올 하반기에는 리니지 이터널까지 출시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흥행 소식도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게임 플러스 마지막 순서죠. G테스터에서 온라인 MMORPG 신작을 평가해봤다고 합니다. 게임 플러스의 간판 코너 대세로 떠오른 G테스터 그들의 레이더망에 딱 걸린 게임은 바로 MMORPG 메이플스토리 2 12년 동안 수많은 마니아들에게 사랑받으며 게임 순위에 장기 거주한 메이플스토리의 후속작으로 출시 전부터 기대를 모았는데 출시 첫날인 7월 7일 우월한 게임 DNA를 증명하듯 동시 접속자 수 30만 명을 돌파 순조로운 항해를 시작한 메이플스토리 2! 과연 전작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는 탄탄한 게임성으로 탄생했을지 지금부터 메이플스토리 2를 집중 분석해보자!
전 세계 모든 게임들이 피해갈 수 없는 바로 그 시간, 게임 플러스의 간판 프로그램이죠. G 테스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돌아왔어요. 간판 프로그램, 예, 간판 프로그램 G 테스터, 간판 프로그램 G 테스터가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 G 테스터의 G가 네. 그 간판할 때 그 G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간판 테스터, 예, 간판, 예, G 테스터가 돌아왔습니다. 네, 아, 뭐 저희 함께 대결을 펼치느라 고생해주신 G 초이스 분들에게도 네, 감사의 말씀을 표하면서 1년 뒤에 다시 한번 재도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게임 평가를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연예계에도 우월한 DNA를 가진 남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매, 형제, 자매. 아, 그렇습니까? 누구였을까요? 생각나는 게 그 헐리우드의 워셔스키 남매. 저 이제 기억나는데. 아.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아, 너무 멀리 가시네. 흔히 이야기하는 김태, 이완 남매. 아, 둘이 남매였어요? 모르셨어요? 왜 성이 달라요? 아, 둘이 예명인가? 이완 씨가 예명이요. 아, 예, 그렇습니까? 연예계 소식에 예, 문외한이어서 대단 죄송합니다. 네, 김태, 이완 남매, 그리고 또. 제시카, 크리스탈 자매. 아니요, 전소시 멤버. 아, 전소시 멤버? 아, 형제구나, 또. 아니, 나 자매라고요? 아, 자매예요. 그리고 또 뭐 엄정아, 엄태웅 남매. 이런 가족들을 보고서 우리가 우월하다, 우월한 DNA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게임계에도 우월한 DNA가 있다는 사실! 김성우의 최정문 남매 아니겠어요? 아, 이런 식으로 예. 출생의 비밀을 알고 싶진 않고요. 예. 네, 바로 우월한 게임계의 DNA를 가진 게임을 바로 오늘 저희가 평가할 게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저희가 평가할 게임 눈치채셨나요? 메이플 스토리만의 매력은 당연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가벼운 게임성. 아기자기한 2D 캐릭터를 내세워 청소년뿐 아니라 여성의 마음까지 심쿵하게 만들었던 이 게임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화끈하게 변신을 시도했다고. 또한 전작에서 유저의 호평을 받았던 캐릭터 코스튬 역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 더욱 강력한 무기로 돌아왔다는데, 과연 12년의 세월이 흐른 후 탄생한 신작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본다. 메이플 스토리 2의 비주얼.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해봐야죠. 항상 그 G 테스터의 전통이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할 때. 뭔가요? 상대방 얼굴을 직접 만들어주기가 있어요. 내가 또 김 커스텀이라고 불려요. 아, 그럼 저도 드릴게. 한번 스승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머리 길이를 스크롤로. 이거를 딱 대고서 마우스 오버 해놓고서 킬 업다운만으로 이렇게 손쉽게 또 커스터마이징 시킨다는 거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이게 블레이드 앤 소울에서 시작된 그 어떤 하이엔드 커스터마이징 네. 뭐 괜찮은데 이게 그런 블록버스터 MMO에서나 그거 되지 이런 캐주얼 MMO에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거의 그냥 뭐 머리 몇 개 가발 씌워놓고 그렇지.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전에는 피부색 좀 바꾸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디테일한 커스터마이징 된다는 거 이건 칭찬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뭐 피부색도 상당히 많아요. 약간 뭐 이거 쿨톤, 웜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두 가지씩 다 준비를 해놓으면서 본인 피부는 쿨톤이에요, 웜톤이에요? 저는 제일 하얀 거 하시면 돼요. 하얀 거. 제일 허연 거. 가만 있어봐, 좀. 그래서 헤어가. 아, 요거네, 딱 요거네, 머리가. 눈썰미가 좋으신데요? 운동복하고 후드티 어떤 거 좋아하세요? 난 남방밖에 안 입는데요? 캐시템으로 남방 사서 입혀주세요. 아, 그거는 직접 결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옳다고! 볼빨간. 이거 홍조증이라고 부르죠? 보통 이제 뭐... 아니 홍조증이라뇨. 발그레 그런 발그레. 귀여운 제가 저렇게 생겼다고요? 오케이 됐어. 이 정도면 거의 싱크로율 92.7%까지는 제가 맞춰준 것 같아요. 괜찮죠? 아! 똑같다! 아이 뭐야 머리, 이게! 머리 진짜 똑같다! 아까 머리 이렇게 올리기 전에 저 머리셨어요. 아니 만지고 난 머리를 메이크업한 머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헤어는 없어요. 아 그 헤어는 없어요? 굳이 뭐 꼽아보자면은 이 정도? 이거 괜찮네. 양파머리라 그러죠? 통키 같은데요? 통키 아버지가 괜찮다! 통키 아버지가 슬픈 사연이 있어요. 금발 봐서 죽었잖아. 보험 처리도 안 돼요 금발 봐서 죽으면. 네, 넘어가고요. 자 이제 서로의 얼굴을 싱크로 높게 한번 맞춰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캐주얼 장르치고는 상당히 커스텀 예 신경 써서 잘 만들었어요. 네, 다양하게 진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크업에서 이런 문신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잖아요. 문신이 그 심지어 색깔도 고를 수 있고 그래서 아, 좀 디테일한 걸 신경을 많이 썼구나. 각도 막 이렇게 바꾸고 각도. 근데 저는 문신 뭐 괜찮은데 뭐 흉터랑 볼빨간 정도 있는데 안타까운 게 뭐 전갈 문신이나 뭐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뱀 문신이나 용이라거나 용은 좀 흔하고 이제 전갈 제일 좋아하는데 전갈 없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아 그거는 그러면 나중에 직접 만드세요. 옷을 스킨인 척 하고 저기에 그렇지. 용을 그려서 옷을 입었는데 사실 문신처럼 보이는 거지. 그렇죠. 이제 또 UGC라고 이제 유저가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뭐 도전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요즘 게임들에 비해서 메이플스토리의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적은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 요즘 그 블록버스터 MMORPG에 비하면 작은 건 사실이죠. 네. 사실 이런 장르를 딱 시작을 했을 때 기대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맞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오히려 되게 커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의외의 수확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마우스 오버에서 드래그로 해주는 디테일, 네. 배리어, 편의 이런 부분에서 첫인상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게 있어요. 액션. 요즘에는 이제 또 이제 커스터마이징 화면에서 특정 이제 포즈를 취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거든요. 아, 뭐 맞아요, 이런 것들. 맞아요. 이런 것들. 이런 거 해주면 이제 좀 더 분위기 낼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좀 아깝습니다. 다만 얘네는 항상 예쁜 척밖에 안 하고 있다는 거. 저희가 방금 커스터마이징을 직접 해봤는데 아까도 옷 이야기하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직접 옷을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래서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 네, 그게 메이플 스토리 2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예.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 만들어 보죠. 직접 만들어 봅시다. 네, 자 마켓에 들어가서 프리미엄샵에 가면은 디자인 원본을 팔아요. 디자인 원본 이제 전문용어로서 이제 메쉬라고 부릅니다. 3D 메쉬 덩어리. 일종의 그 껍데기를 붙이기 전에 이제 철학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뭐가 좋을까요? 원피스? 원피스? 아니 뭐 가면? 가면 좋다. 가면 고 그래서 가면? 좋아. 헤라의 유령 같다. 몽달 귀신 같아요. 아 이렇게 도안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쓸 수도 있네요. 아 괜찮네요. 그냥 이 상태로 다니죠? 자 이렇게 소지품에 들어가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뜨죠? 아이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뭐야? 일단 기본적으로 주는 디자인인 거죠, 이게? 지금 고르는 것들은 지금 제가 붙이는 게 네, 얼굴에 붙일 만한 얼굴에 것들은 아니야. 얼굴에 붙이는 게 아닌데 그냥 얼굴에도 붙네요, 일단. 모자인데. 아무 그림이나. 피부로 그리기. 그림판이 떴어. 그림판 피브러시라고 부르죠. 제가 또 한번 해보죠. 해봐. 피자. 피자. 레귤러예요? 여섯 조각일 거니까요. 여섯 조각. 글쎄, 너무 전형적인 것 같은데. 토핑인가요? 네, 피망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아, 그게 피망이에요? 네. 버섯을 좋아한다는? 버섯이? 아니에요. 아, 그게 버섯. 파마산 치즈예요. 파마산 치즈? 나 좀 편충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자, 치즈를 이렇게 뿌리고. 피디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좀 잘 뿌려봐요. 네, 리치골드예요, 지금. 김으로 또 헤어스타일 마무리 해줘야겠지요? 아니요, 김이 아니에요. 조금 더 어울리는 식재료를 찾았어요. 그게 뭡니까? 오징어 먹물 피자였던 거예요. 아, 오징어 먹물을 이제 네, 여기 위에 파스타가 절반 있는 거고 그 위쪽에 있는 피자 두 조각에만 이제 해당되는 그쵸. 예, 괜찮네요. 아, 다 만들었어요. 좋습니다. 세계 최초의 김 피자 가면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저희의 피자맨을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김피자, 오징어물 피자! 아 지금 보면 바로 여기 있어요. 우와! 세상에 대단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게 들어오면서 많이 보정을 해주네. 괜찮아. 그렇지. 나쁘지 않아요. 얼굴 가면 딱 잘 붙었잖아요. 머리카락 딱 붙고. 머리카락. 이게 모자하고의 그 매칭이 상당히 좋습니다. 정확하게 눈이치를 제가 잘 네. 그렸어요. 입도 정확하게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후각을 잃은 사람이에요. 코가 좀 없긴 해요. 아 모르셨어요? 저 가운데 여섯 개 선이 모인 저기가 코예요. 아 저게 코예요? 눈 사이에 코가 달린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림판에서 그리면은 자동으로 뭐 불러올 필요도 없이 연동이 되네요. 기초 지식이 없던 사람도 충분히 네.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조금 디자인에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포토샵에 가서 편집을 하신 다음에 불러오기, 여기 그렇지. 파일 불러오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되게 손쉽게 하는 방법도 있네요.
그러면은 옷도 내킨 김에 한번 해볼까요? 자, 옷 한번. 여자 캐릭터니까 원피스를 만들면은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을 하면은 아 이런 식으로 먼저 만들어진 아~ 보안들이 있네요. 기존 이제 샘플링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아 역시 흔한 건 싫어. 저희 이런 걸 할 리가. 만들어야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얼굴이 피자 아닙니까? 그렇죠. 피자 먹을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피클 아니에요, 피클. 예, 피클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피클, 예, 피클에 걸맞는 걸맞은 초록색 그런, 예, 아, 가만 있어봐요. 알았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지금 테스트 해본 거고요. 아, 지 테스트니까. 예, 예, 그렇죠. 예, 이래서는 안 이거는 돼요. 이거는 예, 거의 예. 그런 옷인데요. 앞 뒤 써져 있는 티셔츠 예. 있잖아요. 맞아요. 가장 직관적이죠. 그냥 예. 이거 선 안에 예. 이거보다 더 옅은 예. 연두색이나 칠하고 다시 찢은 걸로 주름을 좀 주세요. 피클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피클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외곽선. 상상 못하는. 예 외곽선으로 이제 피클의 이제 외곽선을 표현을 했고요. 네, 안에 이제 오이의 조금 더 연한 부분. 예, 연한 부분을 이제 칠해줍니다. 그렇죠. 자, 이게 피클 주름이, 근데 이제 불규칙한 씨앗도 형태로. 씨앗도 좀 있어야 돼요. 아, 씨앗, 예, 일단. 씨앗색은 약간 노래야 돼. 좋습니다. 아, 그냥 피클. 발음 피클 안 같으니까 피클이라고 지금 거짓말 못한 거잖아요. 아, 피클이에요. 네, 피클입니다. 네, 피클이에요. 저장을 하고. 좋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피클 원피스. 야심차게. 자, 피클 원피스 한번 보고 가도록 하지요. 아, 떨린다. 우와! 아 여기까지 오이 향이 예 오이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뭐랄까 여름과 잘 어울리는 컬러라고 생각합니다. 장착을 하면은 짜잔! 세상에. 자 유지 씨 사실상 밀고 있는 그런 컨텐츠고 네.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근데 직접 해보니까 반응이 좋을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면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되고 내가 직접 아이템을 디자인을 한다는 게 엄청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생각만큼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할만했고 정말 저희가 그렇게 막 발로 그린 것처럼 그렸는데 괜찮잖아. 괜찮은 게 나왔어. 그러니까요. 괜찮은 게 나왔어.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이 UGC 시스템이 자기가 스킨을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 최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나요? 그 예전에 이건 10년 전쯤에 나왔었던 게덴푸드 게덴푸드라는 아~ 그 대전 격투 게임 난투 네. 게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 UGC 시스템이 있어서 꽤 활성화가 됐어요. 전문 카페도 따로 있어요. 아 그것만 전문적으로 예 그것만 하는... 전문적으로 스킨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제 커뮤니티가 활성화돼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저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게임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 해봤는데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게임사 입장에서도 진짜 좋은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유저하고 윈윈이죠. 아이템 개발 안 해줘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올리는데 완전 이득 아니에요? 케이득. 예, 요즘 말하는 말로 이제 케이득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있어요. 이 컨텐츠의 자생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항상 컨텐츠의 추가가 느려요. 소모속도가 너무 빨라 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유저가 스스로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충분히 유저들이 원하는 그런 컨텐츠 그 생산 속도를 이제 갖출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시스템이 유저들한테 그래도 꽤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엔 한번 콘테스트를 열어서 진짜 제일 뭐 잘 만든 사람 뭐 경품 준다거나 이런 식의 이벤트도 열면은 더욱더 인기를 많이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피자맨 가면이 아마 대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건 뭐 감히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뭐 미적 감각이랄까요? 대단하지요. 사실 이거 후세가 평가해줄 거예요. 모든 평가는 역사가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다양한 커스터마이징과 UGC 제작을 통해 유저들의 자유도를 폭넓게 만든 캐릭터 꾸미기는 호평을 자아냈는데 다음 주 메이플 스토리2의 접근성을 평가할 차례. 과연 전작을 즐기던 유저들도 익숙함과 낯섦 사이에서 신작만의 재미를 찾을 수 있을지 분석해본다. 게임 플러스 간판 코너다운 날카로운 평가. 다음 시간도 놓치지 마세요. 네, 메이플 스토리 2 UGC를 활용한 놀이 문화로 더욱 풍성한 게임을 즐길 수 있겠네요. 과연 다음 주 접근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게임 플러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5시에 찾아오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본방 꼭 사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